경상북도 경산군 안심면 신서지구에서는 농업근대화를 위한 농경지 정제사업을 활발히 서두르고 있습니다. 농지 정제사업은 우리나라 농촌의 빈곤과 부진성을 탈피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영농방법의 개선으로서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는 총 253개 지구에 5,700여 정보에 달하는 농지 정제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 실적은 거의 완공을 보게 되어 적어도 32,700여섬의 양곡을 정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농지 정제 작업은 영농의 근대화는 물론 토질 개량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